네, 내일이면 새해가 시작되지만 당장 다음 달에도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노동자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별다른 사유 없어도 해고가 쉽고 보호받을 제도도 마땅치 않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불안이 심각합니다. 고용 주체도 불분명한 데다 법적 근거도 없어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이 아파트에서만 꼬박 1년을 일했는데 그것도 올해로 끝. 당장 내년부터는 정든 일터를 떠나야 합니다. 경비 용역 업체가 바뀌었다는 건데 나가라니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뭐 어떤 사람은 10개월 해놓고 두 달만 하면 1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막하게 기분이 좀안 좋죠. 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만 하면 이제. A씨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용역 업체들은 복잡한 해고나 퇴직금 절차를 피하려 경비원과 1개월, 3개월 같은 1년 미만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비 노동자들은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한 달 한 달을 넘기고 있습니다. 불안하지는 않으세요? 그럼 말도 못하지 뭐. 나이만 타고 나가라. 이런 일대로 하고 이런 욕대로 먹고. 대개 법적 사용자는 용역업체인 반면 실제 사용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라 고용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용역노동자의 고용 승계 등을 보장하라고 권고하고는 있지만 지침 안 지켜도 사용자가 질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가운데 일은 해야 되니까 경비원을 없애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로 그냥 본인들 바꾸고 싶으면 바꾸고 뭐 말고 싶으면 말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국회는 현재 경비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G1 뉴스 윤수진입니다.